자, 이제부터 배프의 촉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배프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남자. 그거 좋습니까? 육감적인 남자? 배상훈 프로파일은? 저, 좋지 않은데, 예. 노변한테 차마 예. 안 좋다고 못해갖고. 아, 오늘은 괜찮습니다. 이게 오 육감적이라니. 그러니까요. 배프 배상훈 프로파일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6일 날 경북군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서 훼손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정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정말 우리 국가유산에 음.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정말 말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범인이 어제 붙잡혔는데 10대 남녀라면서요? 예, 예. 뭐, 아시겠지만은 네. 16일 새벽에 음. 발생한 일이고, 그 뒤에 또 모방범죄도 있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뭐,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이런 범죄를 반달리즘 범죄라고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음. 문화재 파괴 범죄, 이게 상징문에 대한 공격 행위, 일탈 행위 이런데,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대부분 (10대입니다) 10대들이에요. (10대) 중후반 오. 정도, 그래서 사실은 추적 방법이나 음. 아니면은 그 예. 검거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이 음. 놓쳐 갖고, 음. 원래는. 하루 정도에 음. 잡을 수 있었던 걸한 음. 3일 정도 걸린 거죠. 시간이 더 걸렸네요? 더 걸렸죠. 이제 음. 물론 이제 본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말하자면 누군가가 어 돈을 주고 네. 어그 사이트를 시켰다. 했는데 음. 제가 보기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그거는 범죄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보통 네. 이런 반란질 범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아이들, 그 네. 청소년들의 일정 류의 네. 반사회적 일탈 음. 행위 정도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보이냐 하면은 경복궁의 영추문 쪽을 쭉 쓰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냐면 서울경찰청 동문 쪽으로 가버렸어요. 맞그랬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발달내진 범죄에는 음. 그 문화재 교육기관,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의미 있는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권력기관, 음. 이런 거에 대한 모욕, 모욕이라든가 예, 공격행위, 이런 형의가 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북궁 담장을 택한 것도 결국 그런 이유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오. 이게 문화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은 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상징하는 어떤 것에 대한 네. 일종의 공격 행위인데 네. 이게 특징적인 건 뭐냐면 비조직적. 비조직적. 비의식적. 무의식적 이런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게 네. 경북궁 당장에서 나흘 만에 지금 붙잡힌 예, 거잖아요. 예. CCTV도 주변에 많았다고 예. 많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의 프로필, 말하자면 예. 범인상 자체가 경찰이 헷갈린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이들은 원칙적으로 기계 문명이라든가 이런 예.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의 범인 추적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카 사고할 때 블랙박스라든가 CCTV 이런 형태인데 예. 얘네들은 갑자기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거주지에서 예. 뜬금없이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와버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이게 뭔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이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왜사라져버 그러니까 추적하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추적이 헷갈려 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면 하루 반이면 잡거든요. 아. 근데 지금 삼 일이 삼 일이 걸린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틀 넘어가니까 이제 그 종로 경찰서 형사들도 예. 소위 말하는 빡친 거죠. 왜냐하면 음. 이거 가지고는 <laughs> 예. 왜냐하면 모이, 저, 좀 자, 존심이 상했다고 하나요? 아, 경찰들이 예, 예. 그런 음.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예. 모방 범죄도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은 자수를 했는데. 자수했죠.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남성 이제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을 적었어요. 예. 예. 팬심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이런 반달리즘 범죄의 특징은 초기에 촉발한 것과는 다르게 이후 이제 그 누적되는 모방 범죄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응용해서 하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는 누구를 광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뭐 해기 위해서라고 이제 변명을 하면서 탓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가수의 그 부분인데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 이런 형태의 반달리즘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의 이제 수사 기관이 그렇게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추적하고 어떤 범인상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경북권 남장은 복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원하고 있죠.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복원이? 근데 문제는 이제, 예. 지금 날씨가 춥고, 춥죠. 스프레이가 돌에 스며든다고 합니다. 음, 이게 이제 문화재 복원 팀들이 하는데, 음, 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그 압력을 쏟는 거 기계가 음. 하루에 500만 원. 뭐 그렇게임대요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십 명의 전문 인력들. 예. 근데 실제로는 지금쯤 가면은 돌에 스며들하고 이걸 깨내야 될 정도죠. 음. 그래서 애초에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지금 복원하지 말고 네. 아예 지금은 그대로 이제 보호 장치를 해두고 음. 날씨가 따뜻한 때 음. 스며 나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꽝꽝 얼은 상태에서 하면은 사실은 겉 돌을 깨내는 것밖에 안 된다. 어. 그래서 지금 문화재 복원 가지고도 사실은 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보기가 그러고 음. 자기들이 분명히 실수를 한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음. 이게 문화재 이렇게 함부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음. 만약에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복구하는데 빨리 뭐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엉성한 복구가 되버려요. 음. 지금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보세요. 예. 엉성하게 복구해갖고 음. 지금 막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문제가 되죠. 음. 좀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갖고서 그러니까 그니까 훼손된 건 어쩔 수 없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예, 예. 그에 거 대한 반성과 대비는 예. 한다만 그거를 복구하느냐고 철저하지 못한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냥 땜빵식의 복구는 오히려 음. 문화재를 망칠 수도 망칠 있다는 거예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범인들한테 예, 예. 이 복구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예. 제가 이반달리지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예. 얘네들은 비조직적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음. 못 하겠다고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 특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구에서의 가장 특, 큰 특징은, 네. 이런 반달린지 범죄는 학교에 불을 지르거나, 음. 그냥 교육기관이 공격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버리니까, 음. 복구비용을 청구하려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음. 실제로 이 비용은 세금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음. 상태이고, 음. 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네. 그남대문에불 지른 사람 기억나십니까? 네, 그, 기억나죠. 그 얼마나 형량받은지 으 아세요?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7년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대한민국의 그 유산을 불을 지르고 음. 거기서 고기 고 먹고 이런 놈을 음. 실제로 현실적인 처벌은 그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럼 그걸 유치해서 다시 판례를 보면 예. 얘네들한테 얼마나 형량이 나올까 하는 사실은 음. 매우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야. 그리고 우리의 사법부가 음. 이걸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야지 이 애들한테 해봤자 예. 뭐, 집행유예라든가 실행, 집행유야. 실형도 시령, 6개월이 안될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음. 그러니까 정부에서 엄정하게 처벌한다라고 음. 하지만 말고 예, 예. 어떻게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며 음. 그리고 왜 영추문 쪽에 CCTV가 없었으면 왜 보호장치가 안 됐다. 이게 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의 문화재 보호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은 예. 안에 있는 거는 잠그고 뭔가 꽁꽁 매는 철학인데 예. 기본적으로 저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서울 자체가 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는 철학적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데 가 보시면 성곽 같은데 가 보시면 예. 전혀 보호 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거의 없어요. 그냥 가서 음... 거기서 뭐 저기 어떤 의문, 술 먹기도 하고 고기 고 어... 먹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도 예.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문화재 보호 그니까 외곽문화재 그니까 네. 노출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철학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음. 그거에 기반돼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냥 막, 그냥 엉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국민들은 욕하고, 막, 음. 비난하니까, 거기에 막, 막 해는 부분이 음. 밖에 안 되는 거죠. 참. 땜질식 어떤, 아, 그렇죠. 이렇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예, 예, 자, 다음 이슈도 예. 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18일 날, 12구 참사 관련 보고서, 경찰이 이제 보고서를 예. 삭제라고 지시한 혐의, 여기에도 징역 3년이 구형이 됐다면서요. 예, 예. 이게 누구냐면은, 예. 이게 사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음. 이태원 참사의 본질적인 것과는 음. 전혀 무관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서울청 정보부장, 예. 용산서 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이, 이 사이드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음.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 그냥 풀썩거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음. 정작 중요한 것은 예. 개선 라인에 있는 말하자면은 서울청 김강호 음. 서울청장 청년. 그 위에 윤익은. 예. 그러니까 이 이게 개, 뭐라고 하나죠? 뭐이 언니 말는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함 음. 하나도 수사도 되지 않았고 안고. 공식적으로 검찰의 지금 입장은 수사 중입니다. 아직도. 예. 네. 네. 그런데 왜이 정보 부장을 하느냐 하면 음. 사실 이것은 실제로 형량이 나와도 별게 안난 아니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정보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근데 문제는 음. 이 태원 참사의 핵심이 그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했다고 해는 음. 이제 일종의 이런 풀썩거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물론 그럼 이태원 점사가 얘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들도 책임이 있지만은 주요한 예. 책임이 있는 음. 이상민이라든가 아니면 김강호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윤지근이 사람들은 수사도 그렇죠. 안 하고 이게 뭐냐. 음. 그냥 이걸 해고 음. 이렇게 했다고 하고 용산구청장은 또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도 이렇게 음. 돌리면 안 된다라는 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불명이 3년 구역 나오는데 제가 네. 보기엔 그냥 집행유예 나올 겁니다. 결국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볼수 없는 거네요. 꼬리도냐 꼬리 떨 자르기죠. 어, 꼬리 떨 자르기다. <laughs> 네. <laughs> 결국은 서울시나 행안부나 이런데 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하면서 이 뭐야 뭐 아까 풀섭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주 부분적인 부분만 지금 들여다보고 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결국. 근데 희한하게도 네. 공식적으로는 지금 수사 중입니다. 아직도. 경 네. 검찰이 결론을 안 내렸어요. 상당하네요. 아마 언제 내릴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웃긴 거는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안 내려도 누구도 예. 처벌받지 않습니다. 검사의 그런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 거꾸로 <laughs> 돼 있는 거죠? 그러니니다자 예. 서울 시기온이 오늘도 엄청나게 추웠고 눈까지 어제 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주변을 지금 오체 투지를 돌면서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하는데도 왜 국회는 전혀 답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을 요번에 음. 아마 며칠 뒤에 아마 열려갖고 예, 예, 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어, 여당에서는 예. 이걸 물타기, 저는 물타기라고 보는데, 예. 피해자 지원심의원회를 위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중요한 건데, 예. 진상규명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음. 입장은.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돈 받고 떨어져라. 좀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음, 얘기잖아요. 음, 여당의 입장은. 모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따, 죄송합니다. 이런 음, 식으로 음. 그이 유족을 음. 모독하면 이 집권 여당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게 음, 어떤 음.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의 좀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네. 그거는 이미 다 됐으니까 음, 음. 진상 관련된 어떤 피해 보상 관련된 그거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아니,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가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을 파악하는, 거 누가 책임 이 예.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음.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음. 여전히 진행 중 음. 네. 결과는 없고 네. 자, 최근 이제 여야의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범죄 전문가 또뭐 경찰 출신 이런 분들이 이제 영입이 됐어요. 뭐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주, 이수정 교수를, 그리고 민주당에서 유사명 전 총경을 영입을 했는데, 좀그 범죄 전문가들을 너무 이벤트성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거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음. 왜냐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범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음.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데이탈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 일종의 뭐뭐 캠퍼스 뭐 성으로 일단 예. 영입했다가 음. 실제로 그 관련된 어떤 것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음. 이, 대표적으로 문재인 1호 영입이라고 하면 표창원 그 아, 전 멋있었죠. 의원 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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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표창원 전 의원이 입법한 게몇 개가 되신지 아십니까? 몰라요. 몇개요 제가 기억하기게두 개, 세개 정도밖에 안세 개. 됩니다. 음. 그것도 그 반려견? 네. 네, 네. 그거 정도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그럼 왜 반려견 관련된 걸 음. 그분이 하십니까 음. 그러니까 그분이 러니까그 영입된 거는 치안 관련된. 음. 그럼 하다 못해 척법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라고 그분을 영입한 거 아닙니까?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분들을 과거에 영입했다고 하면은 예. 평가를 해 보라는 얘기에요. 그런 그렇죠. 어떤 사람 평가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됐는가 아니. 음. 거기에 따라서 다음을 하면은 저는 오케이. 좋다. 뭐 음. 그렇게 소모돼도 상관없다. 그런데 네.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이게 퍼포먼스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소모되고 말 사람들이냐라는 음. 좀 아쉬움도 있고요. 음. 그래서 좀 걱정이 듭니다. 물론 음. 음. 이분들이 이 영역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전문가들 맞습니다. 음. 이수정 교수나 유상민 총격이 그분에서 수십 년 활동한 분 맞죠. 그런데 음.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좀더좀 음. 더. 음. 좀더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잘 쓰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캠프에서 역할도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지원도 하셨고 이랬던 분이잖아요. 이게 엄기 말하면 인재형이면 아니죠. <laughs> 계셨, 계셨던 분을 다시 쓰는 거죠. 음. 예, 런 예.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이분들이 들어갔다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선하게 음. 음. 이해를 하더라도 정치의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범죄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범죄 전문가들이 정치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아젠다라든가 음.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걸 먼저 내놓아야 된다고 음. 보거든요. 어떤 단일한 어떤 몇개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 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내놓고 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것이 이수정 교수든 유사면 총경이든 예. 여야든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렇게 될때 그나마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차제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서구에서는 이, 이런 인재를 이렇게 영입하지 않죠. 예. 애초에 정치학교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음. 가까이 두죠. 그래서 가까이. 그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갖고 치열하게 국민들한테 음. 검증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정이 네.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음. 당연히 녹아드는 음.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쪽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소모되는 건좀안 되지 않을까라는 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이제 범죄 관련해서 정치권이 그러면 여야든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법안들도 내고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네. 문제가 발생하면 이슈 있으면 이슈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범죄 그렇죠. 관련해서 뭐 법률을 만들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가 사건이 하나 뻥 터지면 그 관련해서 부랴부랴 뭘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작 그러고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음. 했던 몇 마디 그 저기 법 예,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이제 퇴임할 때 되죠. 그렇죠, 아무도 한것 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한두 개밖에 안 돼. 그 뭐냐? 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했는데, 예. 정작 그거를 야물차게 음. 입법 활동을 지원해 갖고 해갖고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장관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국회의원 하나가 음. 그걸 할수 있냐? 사실은 음. 건 어렵다는 건다 아시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슈를 따라가지 말고 음. 음. 데이터를 따라가라. 음. 그리고... 지금 있는 형태의 분석적인 걸 따라가라. 음.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은 박수를 못칠 수도 있지만 음. 일정 기간 후에는 박수 받을 수 있다. 음. 저는 범죄라는 것이 단박에 대응해서 음. 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네. 어떻게 됩니까? 조두순이 엊그제 그 놀러 나왔어요. 근데 음. 지금 놀러 나왔는데도 확인도 못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죠? 아무도 음. 얘기 음. 못 하잖아요. 왜? 법이 없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좀긴 호흡이 범죄나 치아는 필요하다. 음. 그렇게 써야 된다. 전문가들. 근데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방송에 많이 출연하고 방송에 얼굴을 음. 많이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권에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대표님 사례가 아까 표창원도 얘기했지만, 이수정 교수든 뭐, 뭐 유삼형 총경은 약간 좀 다른 차원이긴 좀 하지만, 에이. 그럼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방송이 자주 출연하는 이유가 정치권의 강기위한 하나의 수준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죠. 어떻게 보세요? 그 비판 본인들이 감수해야죠. 음. 사실 유수영 뭐 교수의 지도 학생들이나 주변 분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네네. 뭐그 같이 일했던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극구 그 말리였다는 음.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네. 가시려고 하는 걸. 왜냐하면 그럼 이제 의도가 왜곡이 된다. 본인이 했던 것이 결국은 금 뺏지 않아 달라고 가는 거 아니냐고, 음.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근데 참, 뭐, 근데 본인의 선택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레가 생기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좀 안타깝습니다. 참, 그러니까 같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할 것 같아요. 허탈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하는 음. 어떤 행동도, 네. 에이, 너또 거기 가려고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럴 주제도 안 되고 음.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 에이 네가 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저도 음.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laughs> 예. 여쭤보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방송국들은 왜 그러면 같은 사람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죠? 범죄심문 전문가도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가 특정 프로그램이 보면 특정인들이 계속 출연하거든요. 어, 일종의 마사지가 됩니다. 음. 왜냐하면 어, 일종의 정권이나 아니면 정부의 좀, 좀 날카로운 어떤 비판을 하면은 음. 부담스럽습니다 음, 근데 음. 많이 나온 분들은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준을 압니다 네. 많이 쓰면 음, 그럼 잘 음, 보시면 음. 몇년 동안에 이수영 교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네. 이게 딱딱 피해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과 이게 저 사안이 피해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아니, 뭐 제가 이이수영 교수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네, 네. 왜 근데 이런 그 주류 언론에서 그걸 그렇게 쓰느냐는 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러면 뭘 하자는 거야 라는 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필요한 네. 어떤 것에 딱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음. 말하다 보면 다 둥글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그럼 잘 해보죠 라고 끝납니다. 음. <laughs>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들어봤는데 뭐 정치권에 들어가는 건 본인 자유이긴 하지만 너무 이런, 이제, 범죄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 뭐, 소모품으로 쓰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좀잘 고민해서 결정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